안녕하세요, 우린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약간 분위기 있어 보이는 간단한 음영 메이크업을 준비해봤어요. 그러면 메이크업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피부톤과 비슷한 고체 파운데이션을 브러쉬를 이용해 발라주었어요. 이 제품은 그럭저럭합니다. 그리고 피부톤보다 한 톤 더 밝은 컨실러로 다크서클을 가려주었어요. 근데 저 이거 이제 갈아탈 거예요. 제가 이 팔레트에서 유일하게 쓰는 색상이죠. 눈썹은 섀도우 브러쉬로 자연스럽게 틀만 채워줄게요. 너무 딱딱한 느낌이 아닌 그냥 눈썹의 결을 살려주는 느낌으로 마무리해주세요. 마몽드 섀도우 중에 제가 유일하게 쓰는 색상입니다. 약간 코코아 색상의 음영 섀도우인데요. 펄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블렌딩이 되는데 섀도우 질이 똥이에요. 눈 전체적으로 펴발라줄게요. 언더도 가볍게 쓸어주세요. 그리고 마젠타를 이용해 눈두덩이에 좀 더 약간 진한 끼를 더했는데 그렇게 티가 안 나기 때문에 생략해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 조금 더 진한 섀도우로 눈끝과 삼각존을 자연스럽게 블렌딩 해줄게요. 그리고 조금 더 진한 아이섀도우로 눈의 아이라인을 가볍게 그려줄게요. 저는 아까 눈썹에 채워준 색상을 이용했고 끝은 약간 뾰족하게 마무리했어요. 뷰러를 자연스럽게 집어주세요. 언더도 꼭꼭 집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직모입니다. 파워 직모. 마스카라를 해줄 건데요. 이 마스카라는 저도 처음에 구리다 생각했는데 작은 솔로 쓸어주고 다시 큰 솔로 쓸어주니까 볼륨감이 많이 살아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보라색 풀씨 마스카라가 더 좋았어요. 마스카라는 보통 약간 굳거나 양이 별로 안 묻은 솔이 더 예쁘게 발리거든요. 손등에 약간 덜거나 후후 불어서 쓰면 더 예쁘게 발릴 거예요. 그 다음 제가 너무 좋아하는 엘프 섀도우로 노즈 쉐딩을 해주었어요. 이 섀도우는 제가 싫어도 꼭 사야 합니다. 제가 나중에 소바랑 비교 영상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도 낮은 핑크색 블러셔랑 음영 섀도우를 더해서 볼 전체적으로 물들여 줄게요. 그리고 쉐딩까지 마무리 해주세요. 턱이 좀 더 뾰족했으면 좋겠어요. 입술은 핑크기가 도는 베이지 립스틱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짠! 이런 짧은 영상 저도 오랜만인데요. 약간 분위기 있어 보이는 그런 메이크업이에요. 요새 화장 지우기 귀찮아서 빠진 메이크업이니까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살리는 메이크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모두 안녕!